자꾸 늦을래.
여기다가 n점은 좀 모양이 별로라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 좀 변평한 곳이 두 개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아래는 시작하는 부분, 어디서부터, 위에는 어디까지. 우리가 보통 SN이니까는 N까지니까 여기다 N을 적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니까 이렇게 뜻 적으면 또좀 이상해. 이상하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적지 않고 K는 1 이렇게. 근데 왜 K라고 갑자기 해요? N이라고 하면, 왜 여기가 지금 솔직히 N이 항상 뭔가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을 적을 건데 N이다. 그래서 N이 1부터 N. 말이 안 맞는 거야, 논리적으로. N이 1부터 N까지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N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N 말고 다른 문자. N 말고 다른 문자 뭐 K, L, M, 뭐 이런 문자를 보통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K를 쓰는 것뿐이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알겠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L을 쓰는 경우도 있고, M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K를 많이 써요, 알겠지? 그래서 K라는 애가 1부터 2, 3, 4, 5, 6, N까지. 그러면 K가 변수로 바뀌게 되지. N이 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K번째 항인 거야. 뭔가 N번째 항이 있는 것처럼 K번째 항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일반항인데 K번째 모양이라는 K가 들어가는 문자로 일반항. 왜냐하면은 일반항, 어떤 N지는 알려줘야지 그런 애를 더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호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바로 요 기호가 요 기호와 같은 거예요. 요거.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으면 어떤 AN이라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K는 1에서 N이고 BK 이렇게 적으면 다른 아무런 말이 없어도 단순하게 이렇게 적었다는 것만으로도 아, BN이라고 하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다르게 또 쓰면은 K는 1부터 100, 여기는 CK 이렇게 적으면 그냥 아무 말이 없어도 우리는 아, CN이라고 하는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0번째까지 더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군더더기 말이 필요 없이 명료하게 그 합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되는 거야. 키가 변수가 되는 거야. 좋았어. 그래서 앞에서는 N이 변수였다면 여기서는 K로 바꿔치기야. 왜? 요 위에다가 N번째까지 더한다라는 의미에서 N을 적어주기 위해서는 여기서 또 N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는 N이 안 들어갔지, 숫자로 들어갔지. 그러면 요거를 N을 써도 돼, 안 돼?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여기가 N이 들어갈 때 내가 여기 N을 못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런 표현들도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K를 굉장히 많이 쓴다. 알겠지? N은 여기다 쓸 거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은 일반항 N에 관한 식을 K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약속 자체가 여기가 첫째 항 개념이고, 여기가 끝항 개념이고, 이게 일반항 개념이다. 왜? 일반항은 또 가르쳐줘야 그게 무슨 수열인지는 알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웬만한 수열들은 다 합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냥 SN, 무슨 수열, SN 이런 말안 해줘도 그냥 SN, S모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어? 그게 지금 우리가 시그마의 약속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준 게그첫 번째 박스 있지? 거기에 있어요. 알겠어? 아,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알았지? 그치? 그 얘기야. 그러면 거기 연습 하나만 한번 진행해 보자. 거기 밑에 보면 예라고 해가지고 있잖아. 그치? 예라고 있으니까 1번하고 3번 정도만 선생님이 한번 해보니까 몇 1, 4, 7, 28. 이렇게 되고, 아, 28이 중간에 끊긴 거네.
인식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아이는 30 더해지는 이게 첫째 항이고 공차 뒤는 3인. 그렇다면 AN은 첫째 항 1 더하기 N-1의 공차기 3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28이야. 28이니까 이게 몇 번째 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그렇지, 열 번째 10이 들어가야 이게 28이 되죠. 이게 28이어서 이렇게 푸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제10항인 거야. 제10항이니까 몇 항까지 더한 거야? 10항까지 더한 거야, 10항까지. 여긴 뭐 들어가야 돼? 1번 항. 근데 변수를 난 뭐로 잡았어? K로 잡았어. 3K-2. 발로 쳐야 된다. 알겠지? 이번 항 발로 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시그마의 표현이다. 알겠지? 시그마를 표현해야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는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표현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도 이제 어떤 애냐? 등기수열이 딱 봐도 그렇지? 등기수열이어서 얘가 지금 이렇게 가요. 요거는 솔직히 우리 계산 안 해도 1만원 바로 나오지 않냐? 3의 n-1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공비가 3이고 첫째 1이니까 바로 가자. a는 3의 n-1. 그래서 이거 몇 번째 항인 거야? 10승이니까 11번째, 10번째 아니야. 11번째라. 그래서 얘는 시그마 K는 1에서 11까지, 그치? 1만원. 3에 K-1. 항상 변수. 내가 정해놓는 변수가 들어가야 된다. 알겠지? 요렇게 표현해주는 게 시그마의 표현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그 옆에 성질로 바로 들어갈게. 이 시그마의 적응이. 그러면 성질에는 뭐가 있냐? 별 것도 없어. 별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수열들이 있다 치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치?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CAN.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 이건 풀어서 적어보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 거야? K는 1에서 N까지 이게 일반항인 거지, 이게. 왜? 요 AN만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시그마 옆에, 시그마 오른쪽에 놓인 애는 전체가 일반항이야. 저렇게 생긴 애를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다 더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거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CA1, CA2, CA3 땡땡땡 어디까지? CAN 뭐 하나 더 적을게. CAN까지 이렇게 더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치? 전부 C가 똑같이 있지? C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C로 다 묶어내면 A1, A2, A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다시 또 시그마로 적을 수 있지. 그치? 다시 또 시그마로 적으면 C.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미안. 큰 실수를 하나 하고 있었네. 여기 K로 적어야 된다. 맞지? 여기가 K가 변수니까. 근데 여기 N 적어놨어, 지금. 저 위에 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 K만 할 수 있는 거냐,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혀 여기 N 아니야, K야. 그래야지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확률이 나오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기 이 시그마 옆에서, 이거는 K에 관한 식으로 분명히 들어갈 거거든. 1만화, K에 관한 식.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상수 입장이야, 상수. 숫자, 뭐 2나 3이나 뭐 몇 분의 몇이나 뭐 음수나 뭐 이런 숫자들. 이런 숫자가 꼭 펴져 있으면, 그 숫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굳이 같이 계산 안 하고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분해서 마지막에 처리할 수 있다. 요게 성질. 첫 번째 성질. 알겠어? 그러면 또 어떤 두 번째 성질이 있냐면은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BK 얘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쭉풀때 이건 요거만 일반항이 아니라 전체 발로가 일반항이 낫지? 이게 계속 N번째까지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쭉 풀어보면 A1 더하기 B1 이거 첫째야. A2 더하기 B2 이게 둘째야. 그 다음에 뭐 A3 더하기 B3 이거 셋째야. A3 AN 더하기 BN. 여기 N번째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져. 그러면 이렇게 더해지는 애를 솔직히 다 더하기밖에 없으니까 A는 A끼리, B는 B끼리 묶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면 A1